살면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은 있겠지만, 화를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화는 왜 나는 걸까요? 화날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 거라고 답할 분들도 계시겠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화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삶을 예술로라는 슬로건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 장길섭 작가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족쇄에 묶이고 마땅하다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무슨 무슨 주의로는 당연주의와 마땅주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 의식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본인조차도 자기가 그런 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다고. 사람에서 좀더 좁혀 들어가면 아버지로서, 여자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상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름표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름표 서너 개씩은 다들 달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고는 그 이름표에 붙여진 각가지 조항들에 매여 헐떡거립니다. 마땅히 당연히라는 족쇄와 감옥을 자기 자신과 남에게 씌운 결과인 겁니다. 유난히 이 주위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죠. 그런 이들을 보면 삶이 참 바늘 끝같이 날카롭고 팍팍합니다. 생활 속에서 유머를 찾아볼 수가 없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나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시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회사에 착실히 다녀야 하는 것 등이 모두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되니, 어떻게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만 그런 주의를 적용하면 문제가 좀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는 더 엄격하죠. 그래서 수시로 따지고 비난을 합니다. 당신은 그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왜안 하느냐고 말이죠. 전면에 사회적,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과 화는 설득력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틀일 뿐인 거죠. 어떤 사회적, 도덕적 기준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점은 그 다음에 논쟁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논쟁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마땅주의와 당연주의를 내세우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법에 조금씩 접근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 나의 요구와 이해,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형성해 온 틀이 아니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화와 소통, 나아가 사랑의 전제인 겁니다. 마땅주의와 당연주의와 비슷한 것으로 무엇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요구주의와 무엇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완벽주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틀에 갇혀 시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해야 하고 되어야 하는 강박관념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완수했을 때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만 해서 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되어야 해서 됐으면 만족이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깐의 성취감, 그로 인한 우쭐함 같은 건 있겠죠. 그러나 그건 목마를 때 탄산음료를 들이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하고 달콤할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요구주의와 완벽주의에 길던 사람은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조항에 목을 맵니다. 거꾸로 해야만 하고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사람이 아주 의기소침해집니다. 좌절에 빠져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책하죠. 그래서 우울증과 갖가지 중독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안 그런 척 하려다 보니 남에게 변명하고 거짓으로 허세나 부리게 되는 거죠. 왜 나는 나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해야만 하고 되어야만 한다는 주위의 메인 사람들은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죽는 꼴입니다. 진정 본인이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은 마음 놓고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반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신이 나고 재미있어 합니다. 남의 장단이 아닌 자기 내면의 장단에 춤을 추기 때문이죠. 그런 이들은 누구 앞에서 뽐낼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좋아서 하다 보니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성공과 실패에 초연하지만 자연스럽게 성공이 뒤따르는 것이죠. 해야만 할 일도 되어야만 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저 나 되는 것이고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나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그저 나 자체이니까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로는 알 수 없는 세계지요. 오직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지금 문제와 고통과 화의 원인을 탐구해 가는 것도 다 그 세계를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화날 일도 화 안 날 일도 없는 세계입니다.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닌 내 안의 어떤 주의와 신념이 화의 원인임을 알게 되면 화날 일이란 더 이상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라는 물음에 화날 일이라고 바득바득 웃기던 사람들의 대답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달라지죠. 친한 친구가 큰 돈을 떼먹고 도망가서 화병이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과의 대화 중 끝부분을 들려드리죠. 바람님,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간 일이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화를 내셨습니까?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화를 내야 한다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바람님,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간 일이 화가 날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입니까? 그건 이해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해야 할 일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에요. 그럼 이해했으니 화가 안 날 일이네요? 네. 화가 안 날 일이라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아,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생각 빼고 사실만 바라보세요.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그럼 과거의 일을 여태 왜 붙잡고 있었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간 일은 화가 날 일입니까? 화날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건 무슨 일입니까?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간 일입니다. 그럼 화 안 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화 날 일도 아니고 화 안 날 일도 아닙니다. 그냥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간 일입니다. 그 일은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화 날 일이다. 화 안 날 일이다. 또는 이해할 일이다. 이런 건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떤가요?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 사실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물음이 이 정도로 진척되고 나면 몸에 전율이 일고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100m 달리기라도 한 듯 가슴은 미친 듯 뛰고 등에선 한 줄기 땀이 흐르지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몸이 그렇게 화답해 주는 겁니다. 끈질기게 붙들어온 신념과 주의, 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가벼움, 불행이라는 암 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는 듯한 시원함, 그 순간에 아하 하는 체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관과 환상과 생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사실의 세계로 진입하는 순간은 새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